듣기평가 만점송. 야, 아까 안경 이거였지? 알겠습니다. 이거 잠깐. 빌려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수업. 인생 뭐 있어? 듣기평가 부지런 평가 연구해서 깨물어 유서 잡지 밑줄 긋고 그림 특징 정원화 듣기평가 만점 듣기평가 만점 듣기평가 집중력 평가 적당한 반응 예소감을 애쓰기 기울이고 단문을 입어요 듣기평가 만점 듣기평가 만점 이렇게 근데 해설해 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문제지를 받으면 14번부터 17번까지 영문 답지로 나온 거 해석부터 해놔라. 수능 감독 들어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인지 못하는 애들인지 한 방에 다 안다. 영어 시간에 나눠주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뭔가 바빠. 교사가 감독관이 시험지 펼치지 마세요 해도 굳이 그렇게 애들 눈을 굴려. 얘네들은 잘하는 애들이다. 시험지 깨끗한 놈? 그 놈은 벌써 D등급. 9등급에 8, 7, 8구야. 시험지가 더러워야 돼. 지저분해야 돼. 여기 유사답지. 도서관하고 다음 대화가 일어나진 장소를 고르시오. 도서관하고 서점 나와 그러면 찍더라도 그 안에서 찍어야 돼. 어느 것이 맞아 확률 50%야. 이런 것들 해주시고. 그림 특징, 그림에 특징되는 걸 그림 밑에다 적어놔라. 다른 거. 알겠죠? 집중. 첫 단어 봤다고 손 들지 마. 첫 단어 답 아니야. 근데 첫 단어가 답인 경우도 있죠? 돌고 돌아서. 그러면 그렇게 드물 줄 알겠어. 그 다음에 대화가 어색한 거를 골라라. 중학교의 경우에 yes, no하고 WH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잘 줄여라. 그래서 WH가 있으면 yes, no로 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 평가나 부지런 평가, 집중력 평가. 그러니까 문제 풀었으면 빨리 마음을 비우고 어디에 그 다음 문제 풀어라.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수능 그 카페에 가서 수능 이렇게 하시면 또 정보들이